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리 증시가 관망 심리에 휩싸여 있습니다.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스피가 0.1% 오르면서 1829, 지금 1830선에 막 올라섰습니다. 연중 최고치에 점차 다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외국인이 현재 계속해서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고 오늘 기관만이 매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꽤 유입이 됐었는데요. 그동안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매도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베이시스도 좀 호전이 되고 있는데 이 시장 베이시스와 그리고 또 프로그램의 순매수 기조와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이 조선주를 비롯해서 운수 창고업종이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전자전기업종으로도 좀 차별화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두산그룹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기계업종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도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실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013-3366-0110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영렬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승 현재 나오고 있는데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좀 한산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오전과 비교해서 지수가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 추세에 대한 어떤 지속력 여부에는 아직까지 의문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2시가 넘은 시점에 시장 거래량이 2억 주도 채 되지 않는다라면은 결국 현재 어떤 지수의 회복 과정이 어떤 매수세의 등장보다는 오전부터 계속되었었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어떤 매도의 규모가 제한되면서 전반적인 어떤 반등의 성격이 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는 역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선 연휴 기간 동안의 어떤 변동성 확대를 우려한 관망세가 짙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만큼 현재 오전 대비 시장이 회복되는 모습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게 지난주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던 이 전자전기 업종 쪽으로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느냐였는데요. 오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LG전자라든지 그리고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장중에 좀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전기 업종 전망 어떻습니까? 네. 우선 지난 주 후반 IT 업종이 지난 7월 이후에 조정폭에 따른 낙폭과된 시기에 의한 어떤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문제는 어떤 주가의 회복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던 어떤 캐탈리스트가 이익 측면보다는 오히려 불확실성에 대한 완화 아니면 구조적인 측면이 보다 강조되었다는 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LG전자의 경우는 어떤 이익에 대한 변화보다는 경영진 교체에 따른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향후 현재 해당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만들어주었고 이와 연동되어서 하이닉스 M&A 가능성 등이 거론되면서 주가를 부양시켰다는 점은 어떤 주가에 대한 어떤 지속 여부에 아직까지는 토대가 될 수 있는 논리가 갖춰지지 못했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어떤 추세적인 의미로서의 IT 업종의 회복력 정도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익의 뚜렷한 변화 그리고 그동안 우려해왔었던 LED나 디스플레이 관련 업종에 대한 어떤 수요 부진 등에 대한 우려 등이 해소될 수 있는 그 영업 환경 내에서의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수급과 환율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거래일수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금요일 외에는 휴장이 되는데 일단 수급 같은 경우는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투신권의 매도가 다시 또 시작이 됐는데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수급 면에 있어서도 프로그램 어떤 베이시스 악화에 따른 프로그램 매물의 출회 가능성은 조금 더 커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 외국인 중심의 매수세가 전개되는 점이 어떤 지수의 회복 과정을 이끌고는 있지만 글로벌 연휴 기간 동안의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달러의 가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달러 가치의 변화는 연휴 이후에 원화 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데요. 이때 외국인 투자자들의 포지션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수급적인 측면과 환율적 요인을 고려해서 볼 때 발생될 수 있는 변동 위험을 고려해 본다면 무리해서 어떤 좀 시장에 대한 접근 강도를 강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는 것은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죠.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좀 물량을 덜고 가시려는 분들도 분명 있긴 있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현재 시장의 위치가 연중 고점 수준에 놓여져 있고 추가적으로 그동안 경기 둔화의 우려 등이 다소 좀 완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심리가 개선될 경우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해드렸던 것처럼 연휴 기간 동안 미국의 FOMC라든지 주택 관련 지표 등이 집중적으로 발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발생될 수 있는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는 리스크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일정 현금 비중을 유지한 가운데 굳이 연휴 직전에 어떤 주식의 비중을 늘린다라는 측면보다 우선 주식의 비중을 줄여줌으로써 연휴 이후에 어떤 시장 환경의 대응력을 높여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좀 관망하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화상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거래가 상당히 한산합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하는데 소비 심리 지수가 약간 불안하게 나왔고 유럽 증시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그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지난 주말에도 우리 시장처럼 이렇게 좀 한산한 모습이 나타났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미국 시장도 조용했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소비 심리 지표가 예상보다 안 좋았지만 오라클의 실적 호전이 시장을 지켜내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 전날 목요일에도 비슷한 양상이었죠. 9월의 초반에는 경제지표가 좀 좋았었는데 중반부터는 그 경제지표 호조세가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제지표 부진하고 또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기업 활동에 의해서 호재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시아 시장,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일본 휴장이고 중국까지도 이렇게 좀 조용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 중국 시장 등락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좀 상승폭을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석을 지나면서 중국 경제 지표의 영향력이 극대화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국 쪽을 쫓아갔었던 것이 이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후에 좀 5포인트 지금 상승하는 모습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선물지수가 뭐 갑자기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지난 주말에 종가에 갑자기 내린 거기 때문에 지금 오름폭을 순수하게 좀 호재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금요일 날 많이 내렸었기 때문에 단일가 때 많이 내려졌던 폭이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도 뚜렷한 특징을 찾기가 힘들고요.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용한 모습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거래소 기준으로 본다면 거래량이 보통 요새 하루에 한 3억 5천만 주에서 4억 주 정도 거래가 됐었는데 지난 주말에도 좀 많이 줄어들었었죠. 3억 2천만 주로 줄어들었었는데 오늘 오전에는 1억 3천만 주 그리고 현재는 1억 9천만 주 정도 되기 때문에 오늘 잘못하다가는 3억 주도 거래가 안 될 만큼 좀 한산한 하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좀 한산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지표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쪽에서 많은 소식이 날라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FOMC 회의가 또 열리죠. 여기에서 양적 완화 정책이 과연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그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도 향후에 결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번 주는 중국도 연휴에 진입하기 때문에 미국 쪽 지표 발표가 많고 또 그쪽을 봐야겠죠. 주로 주택 관련 지표가 주초부터 주말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22일에 오늘 밤에 주택시장 지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에 신규 주택 매매까지 매일 한 건씩 지표 발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 내일 밤에 FOMC 회의가 일정의 중심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FRB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좀 기대되고 있죠. 1조 달러 정도 되는 그런 유동성 공급이 시장에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유동성 공급의 흐름은 일본 쪽에서도 최근 언급이 되고 있죠.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이러한 글로벌 유동성
가능성 공급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나 원자재 시장 같은 그런 자산 시장에 투자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위협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또 완화시키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본다면 9월 초에 불거져 나왔었던 유로존 부실하고 더불어서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최근 중국 쪽에서 긴축의 얘기가 또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쪽에서의 유동성 공급, 결국 일본이나 미국 쪽에서 나오는 유동성의 공급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상대적으로 FRB 코멘트, 화요일 밤에 코멘트가 영향력이 좀 커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를 보더라도 지난 8월 12일에 FOMC 회의 때도 경험했던 것이 그 이전에 나온 소비와 고용 등의 경제 지표의 악화를 FOMC 회의 때 어느 정도 영향력이 반영이 되면서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또 선반영되면서 경제 지표 악화되는 것을 당일에도 또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이번에도 이번 주, 지난주죠. 지난주에 몇 가지 경제지표상의 악재가 좀 노출이 되었었는데 시장이 버티고 있는 것은 이런 기업발 호재도 있겠지만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에서 나타날 호재성 재료를 시장이 인식하고 미리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8월의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그렇다면 또 선반영되는 그런 문제, 선반영되는 그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향후에 시장의 안정적인 흐름을 제공한다. 또 그런 분위기를 제공한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앞에서 김영열 연구원과 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장 뭐 연휴를 앞두고 성급하게 접근하는 건 좀 부담이 된다라는 뜻을 말 들었습니다. 시장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에요. 시장 접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연휴 때 또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과거의 연휴들 추석 연휴를 살펴봤을 때 불행히도 2008년도에는 리먼 사태가 또 발생이 됐었던 그런 때였죠. 그때 가을은 좀 안 좋았었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벌어질 그런 상황이 없고 현재 기조가 크게 바뀔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지표들이 연휴 동안에 긍정적인 면하고 또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중립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걸림돌이 만약에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건 10월이나 들어가야 나타날 것입니다. 9월 경제지표에 좋은 점이 먼저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10월 들어가면 경제지표에 약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것을 거론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연휴 이후에 9월 말을 봤을 때는 미국 쪽보다는 중국이나 또 한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시점으로 들어선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시장 흐름이나 업종별 종목별로 중국의 영향력이 최근에 막 극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국의 상황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이유가 없죠. 중국의 경우는 10월 초부터 다시 연휴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9월 마지막 주에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나타나면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짧고 또 강하게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만약에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 반전이 또 나타나지 않더라도 반전 가능성만을 제시해 주기만 해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최근에 나왔었던 그런 중국 경제 지표들을 감안하면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또 10월로 넘어가면서 이어지는 우리 시장의 또 실적 시즌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실적 우려감이 든 IT 업종이 지난주에 조정 마무리 양상을 보였고 또 오늘 조정을 보이고는 있지만 저 정도 조정이면 크게 걱정할 그럴 모습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휴를 너무 부담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적정 현금이 있다면 지금 굳이 주식을 매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주식을 보유한 분들이 괜히 여기서 불안감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주식을 매도할 필요는 전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 분명. 하지만 매수 차익 잔고도 점차 늘고 있고 오늘 뭐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점에서 좀 부담이 될 요인을 찾을 수 있지는 않을까요? 네,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그것이 오전에 베이시스가 많이 악화된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쏟아져 나온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 내내 쏟아져 나왔지만 그 금액 자체가 1000억 정도 수준에 불과한 그런 금액이고요. 지금 현재는 베이시스가 많이 또 나아지고 있습니다. 한 1.3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동안에 베이시스를 유지시켜 왔었던 외국인 쪽에서 한 2,400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선물 상황에서는 굳이 선물 관련한 그런 매물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물에서도 주식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고 외국인 쪽에서 파생시장 쪽에서도 뭐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프로그램 차익 매도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불안 요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업종에서도 뭐 IT 업종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도 좀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게 IT 업종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건 또 사실이에요. 뭐 지난 금요일에 오르긴 올랐는데 오늘 또 이렇게 또 반짝 또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니까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IT 쪽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IT 쪽이 약간 불안한 모습 속에서 지난주에 조정 마무리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 추격 매수를 하기는 약간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또 급반등이 나왔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또 숏 커버링 때문에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자문사 쪽에서 급한 매물들이 일단 정리가 됐기 때문에 매물 공백 때문에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났었다. 지난 주말에요. 그런 분석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또 추격 매수를 한다기보다도 지난 주말에 말씀을 드렸듯이 한번 반등은 지나간 다음에 이런 조정이 하루 이틀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가가 안정권으로 들어간 다음에 접근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급 상황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 상황 전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눈치 보기 관망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개인들이 순매수 흐름을 보이면서 투신 쪽에서 특히 기관 전체적으로 1,500억 이상의 순매도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지수의 하락 압력 이런 부분에 좀 발목을 좀 거는 뭐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한 뭐 15분에서 20분 전까지 해서 지수가 플러스권으로 다시 전환이 됐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금융주들, 은행주들 중심의 급등세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1,500억가량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1,530억의 순매도, 개인 쪽에서는 878억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 3억의 순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128억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29억의 순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형주 쪽으로 이 매기가 좀 쏠리고 있습니다. 업종을 놓고 봤을 때는 기계업종, 은행업종이 강세를 띠고 있는데 뭐 그렇게 특출나게 많이 오르는 업종을 찾기에는 상당히 힘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네, 뭐 일단은 뭐 대체적으로 많이 오르는 업종, 일단은 은행이 되겠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대형주 순위로 봤을 때는 이제 하나금융지주가 3.3%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금융이라든가 부산은행 등으로도 순매수가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2% 말부터 해서 3%대의 견조한 상승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통주와 그리고 은행주 그리고 기계주 중심의 그 상승 흐름 이러한 쪽이 좀 눈에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 순매수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라든가 LG화학 그리고 포스코라든가 STX조선해양, SK에너지 등으로 순매수를 좀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매도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 하이닉스와 현대차, LG이노텍, 대한항공과 LG전자 등으로 순매도를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관들 순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요. 현대차와 동부화재, 그리고 두산중공업, LG전자와 두산 등으로 순매수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요. 기관들 순매도 종목 살펴보게 되면 한화케미칼, LG디스플레이, 그리고 NC소프트와 OCI, 포스코 등으로 순매도를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과 기관들 동시 순매수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요. SK에너지와 동부화재, S1, 삼성전기 그리고 한진중공업 등이 동시 순매수가 좀 잡혀 있는데요. 특히 S1 같은 경우는 지금 연중 최고가를 지금 나타내고 있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그 추석과 그리고 상조회라는 하나의 그 가능성 뭐 이런 부분이 깊어지면서 상당히 큰 폭의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종목들 뭐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기아차라든가 호남석유, 두산인프라코어, 한진해운, 에스텍스 엔진 등 뭐 기존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은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번 주 금요일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현대 DSOF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하루 만에 이제 제외를 시켰던 부분은 일단은 이제 포트폴리오 종목 자체를 한 6개에서 7개 종목으로 한정을 시키면서 좀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을 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포함시켜야겠다는 판단이고요. 현대 DSF를 뭐 포트폴리오에서 뺀다라고 해서 이러한 부분이 매도 쪽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중기 종목으로 계속해서 보유를 하실 때 이제 단기 포트에서 제외를 시킨다라는 점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울러 말씀을 드릴 한 종목이 이제 풍산이 되겠습니다. 이 풍산 같은 경우 일단은 뭐 기관 순매수 패턴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속 순매수는 아니고 띄엄띄엄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가격 자체가 고가이다라는 부분이 좀 부담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기관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당사의 주가 강세 모멘텀은 역시 뭐 금운동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이제 모멘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상당히 누그러져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흐름이 강세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상품 투자에 대한 이제 글로벌적인 대한 투자가 아직까지는 위험 자산 쪽으로 지금 쏠리는 그런 현상은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러한 안전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자재, 뭐 귀금속 쪽으로 이러한 뭐 자금 흐름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돈 가격 자체의 좀 비중을 좀 모멘텀을 좀 많이 이제 받고 있는 풍산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노출되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이제 금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고려하여 등이 3% 가까이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등달아서 이제 풍산도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눌림목 고점 부위에서 눌림목 조정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 부분인데요. 영업이익이 467억 정도로 작년 동기 대비로 해서 25% 증가를 했습니다. 전분기 대비로 해서는 이제 12%가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제 5월달 이후로 이제 돈 가격이 급격하게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에 대한 저가법이 이제 그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을 제외한다 이러면 실제 이익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저가법 시행으로 90억가량이 조금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지요. 그렇지만은 이제 만약에 향후 돈 가격이 반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90억의 마이너스 나온 부분 그런 부분이 환입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부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풍산 종목에 대해서 이제 차트적인 측면은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43,850원 9월 13일 날 나왔던 고점 이후에 나타나는 일주일 동안의 눌림목 조정이고요. 그 눌림목 조정에서 추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은 121선 부근에서의 그 조정, 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1선 부근이죠. 21선 부근에서의 이제 눌림목 조정 완성한 이후에 오늘 4% 가까이 1,600원이 상승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매수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뭐 43,650원. 제가 아까, 이 가격대를 갖다 산정을 할 때의 가격대하고 조금 상당히 좀 많이 틀린데요. 일단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격 매수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9,500원 정도부터 해가지고 4만 5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하는 것이 적정하겠다라는 판단이고요. 목표 주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43,850원 고점에 대한 오버슈팅 국면이 45,000원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45,000원까지 일단은 보겠고요. 손절가는 대체적인 분위기가 하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점을 하회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추가적으로 더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38,500원 정도 수준이 하락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손절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네, 풍산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동양중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 거래가 좀 한산합니다. 아,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인데요. 화면으로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수를 이번에 한번 신규로 해보고 싶다 그런 종목이 있으면 저희에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자동차 부품 회사로서 화승 RNA입니다. 화승 RNA는 국제 회계 기준 IFRS를 조기 도입한 기업 중에서 가장 큰 매출의 성장을 기록한 기업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상반기 매출액이 5,923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서 무려 64.85% 증가하는 큰 폭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거에 힘입어서 최근에 역사적 고점에 도전하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매물은 줄어드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꾸준한 상승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다소 주가는 역사적 고점 부근에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분할 매수에 대응하신 전략이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현대기아차의 기존 차종 후속 모델 및 신차종의 출시에 힘입어서 새로운 또 고무제품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매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해외 자회사의 이러한 그 현지 생산 지원에 따른 고성장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역사적 고점 부근인 21,800원이 되겠는데요. 역사적 고점 부근에 근접한 주가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대량 거래가 터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대량 거래가 터진 부분을 주가는 넘어서면서 추가적인 랠리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18,500원, 최근에 지지라인이기도 하고요. 또한 21선 부근이 되겠는데요. 이 부근의 지지만 확인이 된다면 이 18,500원에서 현재 2만원 정도 사이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22,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추세를 살려간다면 계속 쭉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승 RNA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종목입니다. 동양강철이 또 한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예, 동양강철은 전망이 굉장히 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차량 경량화라든가 철도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알루미늄 업체로서 국내 최대 업체고 또한 1,500억 원 이상을 투입을 해서 공장을 또 추가적으로 증설할 계획으로 있음에 따라서 향후 성장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 최근에 대량 거래를 실으면서 박스권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그 큰 흐름이 나오면 흐름에 몸을 맡기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월봉상으로 보신다면 매물을 전부 돌파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4,500원 정도의 지지만 확보가 된다면 쭉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한 6,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5,500원에서 한 6,000원 정도 목표가를 좀 더 올리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 목표가였던 4,500원 선에서 일단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6,000원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수익이 거의 한 12% 가까이 났습니다.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양강철 향후 전망까지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신종익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거래가 한산하다. 앞에서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분위기도 그렇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을 하고 있긴 한데 상승권도 좀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쪽에서는 연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연휴를 앞두고 당연히 거래가 뭐 한산한 건 당연한 이치인 것 같고요. 전체적인 큰 흐름 안에서는 지금은 시장의 상승에 대한 의심보다는 섹터의 구분에서 어느 쪽에 내가 그 섹터 부분에서 잘 들어가 있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가 가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 안에서는 큰 흐름 안에서 월봉상으로 꾸준하게 5월 이평선을 지지해 나가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트렌드고 뭐 펀드의 환매라든가 이런 부분도 감축될 것이다, 감소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아시아 쪽으로 계속 늘어나는 포지션들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높기 때문에 시장은 큰 부침 없이 뭐 미국의 경제지표 그리고 중국의 9월 말에 있는 뭐 경제선행지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뭐 암울한 부분보다는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긍정적인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추석 전이다 후다라고 상관없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실적 좋은 종목군과 이런 향후 성장성이 있는 종목군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IT 논란이 좀 많은데 IT 아직 조금 빠르다라는 네. 개념이 좀 더 짙은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조선하고 기계 금융 섹터 쪽에 조금 더 그 포지션을 포트폴리오를 좀 집중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선이나 뭐 기계 쪽으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기계 쪽으로 한다면 뭐 둔산중공업이라든지 인프라코 쪽으로도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해 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쪽으로도 여전히 유망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인프라코 같은 경우도 뭐 지속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요 최근에 이제 좀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과 올해 수주가 굉장히 늘고 있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좀 중장기 시각 내년까지에 대한 시각을 보시고 두산중공업도 이제 관심권에 좀 두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업종까지 이렇게 저희가 상세히 살펴봤는데 일단 연휴가 끝난 이후에 우리 장이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뭐 FOMC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이 과연 나올 것인지를 두고도 많은 관심을 표명을 하고 있죠. 네, 뭐 일본이 양적 완화 정책을 쓰면서 미국도 거기에 곁다리로 같이 또 한 네. 번의 양적 정책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유동성, 미국의 유동성이나 일본의 유동성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국내 시장의 큰 흐름이 좋아지는 부분이고요.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다시 추가적으로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중의 유동성은 굉장히 높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있는 자금들이 아시아권으로 넘어오는 자금은 거의 굳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네. 큰 부분 안에서는 어떤 그런 단기 이벤트보다는 추세적인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가 연휴 기간 동안에 쉬기는 하지만 미국 쪽은 상당히 바쁘거든요. 네. 경제 일정도 조금 전에 확인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부담이 가지는 않을까요? 뭐 주택 지표라든가 지금 현재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라든가 전체적인 큰 부분 안에서는 어제 미국 시장에 좀 캐터필러가 가장 다우존스 30 종목에서 시세를 이끄는 종목군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큰 흐름 안에 봤을 때는 어떤 주택 지표라든가 이런 지표에 대한 불안보다는 어떤 시장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캐터필러의 신고가가 오늘 조선 우리나라 기계 종목군들을 지금 시세의 탄력들을 강화시키고 있는 모습인데 전체적인 기계 업종이 이제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면 전체적인 큰 부분 안에서는 뭐 경제 지표에 큰 부담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연휴 이후에도. 네, 알겠습니다. 문자가 꽤 오고 있네요. 저희가 종목을 하나하나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코스닥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21,4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코스닥에서 오늘 시총 변화가 좀 있었거든요. 서울반도체가 네. 위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셀트리온, 뭐 일단 감자가 완료됐다는 뉴스도 떴고요. 네. 네.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오늘 서울반도체가 다시 1위로 뭐 코스닥 종목 시총에서 올라오는 종목인데 지금 셀트리온 21,400원이면 소폭 좀 밀려있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수급이 조금 변화의 흐름이 한 2주 전부터 조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상위 상위 종목으로 외국인과 기관 매수가 좀 동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거기에 대표했던 것들이 셀트리온하고 서울 반도체입니다. 뭐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 유방암 치료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그 올해 하반기 이제 로 갈수록 내년 상반기 쪽으로 진행할수록 이제 실적이 좀 더 가시화되는 모습이고 바이오 업종에서 유일하게 거의 실적이 굉장히 우상향하는 바이오 시뮬러로 인해서 굉장히 실적이 우상향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적인 모멘텀과 성장성에 대한 부분 모두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봤을 때는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수급이 이제 차트를 보시면 녹색선에 외국인들의 급격한 매수에 의해서 실적인 주가가 1차상 상승을 하고 외국인의 행보로 매수 강도가 좀 약해지면서 조금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기간 흐름이 크게 들어오지 않는 가운데 양매수 패턴이 나왔다가 지금 옆으로 조금 누워져 있는 모습이고 매도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네. 지난주에 서울 반도체를 한번 말씀을 드릴 때 똑같은 패턴이 이 패턴하고 비슷한 유사한 패턴이거든요. 서울 반도체 말씀할 때 반등이 21선이나 12선 근처에서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말씀드 그런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지금 서울 반도체보다는 조금 약한데 수급적인 개선이나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22선이 오늘 단기적으로 좀 이탈하는 모습이긴 한데 너무 불안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62이동 평균선이 아래서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명절을 세고 나면 좀 반등의 모멘텀이 좀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향후 실적이라든가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도 우상향 패턴 그리고 내년에 대한 실적도 굉장히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62이동 평균선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다시 외국인의 매수가 동반하면서 다시 한번 추세의 반전을 노리지 않겠느냐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차 목표가는 23,000원을 말씀을 드리고 고점 앞 역사적인 고점 앞에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모멘텀이 나오면 추가적인 모멘텀은 길게 보셔도 상관없다라는 종목에 속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손절가를 지금 좀 넓게 잡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9,000원대 이 박스권 하단 정도의 이탈 시의 손절에 대한 부분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보시는 관점에서는 다음 주에 매수 영역권으로 좀 들어가는 진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시각에서 주가 수준을 바라보시고 23,000원 이상의 돌파가 나오면 27,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매수 입장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일단 다음 주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게 나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수준이면 저가 매수에 동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NC소프트에 대한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대단합니다. 수익률이 지금 화면상으로 봐도 차트가 계속해서 우상향 방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24,000원입니다 지금 3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주가가 지금 236,000원대 대단하거든요. 네. NC소프트 지금 현재 작년 뭐 고생했던 종목이 작년에 굉장히 고생했던 종목 올해 굉장히 회사상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결국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대한 신작 블루앤소울하고 뭐 길드워의 2011년 신작에 대한 매출의 가시화가 본격적으로 미리 주가에 좀 선반영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온이나 꾸준하게 성장 모멘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져 나가고 있고 국내에 제가 며칠 전에 NHN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관심 종목으로 네. 국내의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1위 업체입니다. ROE 기준으로도 1위 업체입니다. 그만큼 투자 대비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성장성에 대한 부분, 차기 신작에 대한 부분만 나온다면 주가는 계속 우상향 쪽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발표가 될 수 있고 신작이 나와서 히트만 약간의 히트만 쳐도 상당히 들어가는 비용 대비 이익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 수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이 차트 흐름을 보시면 기관 투자가들이 조금 요새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신 매니저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눠보면 좀 네.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많이 NC소프트를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슈팅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30만 원을 넘어가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주가 수준이 워낙 싸게 사셨으니까 12만 4천 원을 네. 30만 좀 긴 흐름에서 지금 30%를 갖고 계시니까 이번에 23만 5천 원 앞전에 고점 25만 원이 돌파하시면 15%를 줄이십시오. 절반으로요? 예, 절반을 네. 줄이시고 마지막 지금 대부분의 목표가들이 30만 원 정도의
암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그렇다면 네. 신작의 기대가 2011년 근처에 오면 30만 원을 육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28만 원 수준에서 29만 원 정도 마지막 수준을 좀 정리하시는 차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60일 이동평균선 큰 중기가 깨져버리면 좀 손절에 대한 관점을 놓고 보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작이 아직 본격적으로 매출이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멘텀 굉장히 유효하다. 그리고 좀 지속적으로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를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좀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오면 물량의 절반 정도를 매도하라고 권장을 해주셨습니다. NC소프트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한국 정밀기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살펴봤는데 그동안 좀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내리다가 최근 들어서 급등세를 또 타고 있습니다. 변화가 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33,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25%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현재 가격대가 27,750원. 아직까지 매수 가격까지 올라오려면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오늘 상승세 괜찮거든요. 네. 공작기계는 두산인프라코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한국정밀기계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공작기계 부분 안에서는 대형 공작기계를 만드는 회사에 거기에 두산인프라코하고 좀 다른 영역권의 공작기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전방산업의 호조가 일어나면 이 대형 공작기계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산업기계, 공작기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섹터들이 조금 그 경기 회복 신호와 맞물려서 좀 좋아 보이는 가장 업종인데 지금 유보율이 3000%가 넘는 회사입니다. 회사 자체는 굉장히 현금성 자산이 많은 회사고요. 우량한 회사다라고 우량한 회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저 좀 많이 기업에 관심이 있는 회사인데 제 개인적으로도 한국정밀기 아직 기간 수급 차트 흐름을 보셨을 때 아직 실적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해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힘이 좀 강한 흐름이고 어떤 기계 업종의 업황호전에 따른 어떤 개인의 손에 의해서 조금 시세 탄력이 붙는 것 같습니다. 이번 상승은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본격화 상승보다는 좀 초석이지 않겠느냐라 싶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큰 그림 안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이다. 기술력도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들 시각에서 매니저들하고 얘기해 보면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회사고 상장 초 때부터 굉장히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이 회사도 2009년 6월 달에 상장하면서 상장 초입 때부터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을 끌었던 종목입니다. 업황의 어떤 서프라임 모기지 현상으로 해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좀 경기가 급격하게 둔화되면서 좀 안 좋게 방향을 틀어놓는 모습인데 상장 네. 초입 때는 굉장히 매니저들한테 관심을 끌었던 종목이고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자체에 대한 불안 심리보다는 좀 이런 종목권들 같은 경우는 업황이 개선되기 전까지 조금 중장기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33,800원이면 아직 한참 남은 가격대이기도 하고 지금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단가가 34,000원에 한번 걸릴 수 있는 단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 가격대 오시면 주식을 팔지 말고 그냥 홀딩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에 오시면 팔고 싶은 욕망이 좀 생기실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고 조금 눌러놓고 있자. 그리고 2011년까지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중 25%시면 그만큼의 리스크는 좀 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인 모멘텀 이제 슬슬 바람이 좀 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손절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보가 3000%가 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 자체 돈만 가지고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지고 충분하게 새로운 사업에 투자해도 이 회사는 모멘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조금 실적 개선 속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스타 종목으로 하나로 찝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은 꾸준하게 두고 네. 좀 장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또 질문을 드리겠죠. 신규 매수자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눌려지면 개인적으로는 지금 차트 흐름상 26,000원대가 다시 한번 내려오면 네. 좀 적극적으로 한번 사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6,000원 아래선으로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네.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뭐 비중 30% 넘기는 건 좀 무리가 있겠죠. 여기에서 뭐 지금 상태에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아니시면 비중은 여기에서 그냥 끌고 가시는 전략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정밀기계 저희가 살펴봤고요. GS건설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익권입니다.
7만 8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50%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현재 주가가 얼마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3,500원이고요. 1.1%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괜찮은데요, 상승세가? 예, 건설주 정도도 많이 대림산업, 뭐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필드는 플랜트 해외 수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바닥권을 다 터닝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주택 경기도 많이 바닥권을 터닝하지 않았느냐. 뭐 DTI라든가 이런 부분의 완화 정책이 나타나면서 조금 살아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좀 많이 팽배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좋아진 모습인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대림산업이 거의 7배에 가까워, PR 7배에 가까워져 있는 수준의 업황이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았거든요, 아직. 그렇다면 지금 수준의 GS건설도 수준을 봤을 때는 적정가는 좀 더 목표가 지금 수익권에 놓여져 있으시니까 50%의 비중은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이클의 연휴 이후에 주가 상승이 조금 더 나타나면 98,000원 수준 정도까지에서 10만원 사이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비중을 좀 축소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황에 대한 개선 속도가 하반기 다시 한번 검증을 좀 받아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S건설 같은 경우는 좀 비중을 50% 갖고 너무 많이 갖고 계시고 네. 거기에 저가에 잘 사셨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권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비중을 좀 20%대로 좀 과감하게 좀 축소해보자. 그래서 연휴 이후에 98,000원 수준 정도 1차 목표가를 좀 제시해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 좀 개인적으로는 전략 매도도 좀 고려해보시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98,000원 선에서요? 예. 아쉽다라고 하시면 좀 더 비중을 고공격적으로 한 30%는 좀 줄여보고 그 후에 업황의 계산 속도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손절가에 대한 부분은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이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는 선을 좀 매도 포인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98,000원 선에서 절반 정도 비중을 줄이거나 뭐 기회가 된다면 그냥 전량 매도를 하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GS건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SK네트워크스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을 여쭙고 계시는데요. 저평가가 과연 됐다고 봐야 되는 건지, 주력 산업이 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SK네트워크스 뭐 무역 부분하고 지금 가장 못 간 주식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그 지금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5년 동안 2015년까지 계획을 중장기 비전을 그룹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었었는데요. 그 비전에 따라 그리고 또 그 여러 업체를 M&A 통해서 좀 외형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력 부분보다는 좀 외형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이 주식은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의 그 뭐 영업가치보다는 PBR 가치가 1배 이하 수준에 놓여 있어서 0.8 제가 주가 수준 정확하게 그 포인트는 모르겠는데 0.8배 정도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PBR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은 0.8배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모멘텀적인 부분에서 조금 둔화에 대한 모멘텀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이 향후 매출이 증가에 대한 뚜렷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아직까지도 눌리고 있지 않겠나. 그리고 외국인들 지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입니다. 저는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죠. 외국인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업황의 바닥권과 자산 가치를 보고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6%대 이상의 지금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외국인은 보유하는 가운데 기관 수급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기관들이 보유하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올 하반기 쪽에서는 좀 턴 어라운드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 종목 한번 제가 지지난주에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만원대 이하에서는 절대적으로 싼 가격대라고 보시고요. 지금 만원대 이하대하고 지금 주가 수준에는 1차적으로 11,000원대 박스권에 갇혀져 있다가 지금 크게 봤을 때 12,000원에 대한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 본격적인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업황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긍정적인 M&A가 지금 시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 10,000원을 이탈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제가 지지난주 상담할 때도 손절가를 안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지금 현재 10,000원의 초반대는
매수권형에 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원대가 이탈하더라도 그렇게 겁내하실 필요는 없이 자산가치를 믿고 좀 중장기적으로 홀딩하셔도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1,000원, 만원대의 박스권 전략을 쓰시고요. 11,000원이 돌파하고 그 우상향 트렌드가 나타나면 전체적인 큰 흐름 안에서 15,000원 수준까지도 홀딩 전략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짧게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쪽으로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문자를 한꺼번에 보내주셨는데요. 한 분은 2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30%,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24,500원에 5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단 한 분은 수익권이고요. 한 분은 지금 약간 손실을 입고 있는 그런 분이신데 어떻게 할까요, 두 분? 지금 수준에서는 하이닉스 업황의 PC, 지금 하이닉스의 업황에 대한 부분은 PC 수요의 둔화가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서 그 벌어졌던,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 시장에서도 미국 시장에서 벌어졌던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가 PC 수요에 대한 부분을 축소를 시키는, 매출에 대한 부분을 50% 축소시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냐,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밸류에이션상 굉장히 싼 구간에 놓여져 있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 본격화되어 있는 거는 제가 중국의 경기선행지수와 미국의 경기선행지수를 계속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턴어라운드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높습니다. 거기 때문에 수익권에 있으신 분들은 23,000원에 박스권 전략을 좀 쓰시는 게 좀 효과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24,500원의 비중을 갖고 계시는 분 50%를 너무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지금 구간의 밸류션이 좀 싸니까 좀 인내를 하시든가 아니면 좀 비중을 축소해서 다른 좀 소재나 산업재 섹터 이런 아니면 기계 섹터, 조선 섹터 아까 제가 초장에 말씀드렸던 섹터 쪽으로 조금 이동하시는 전략도 좀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하이닉스 인텔 주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를 좀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좀 보면서 판단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시장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관심 종목이 따로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뭐 소재 산업재 섹터에서 뭐 지속적으로 추천했던 종목군들의 그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 그 SK 에너지라든가 뭐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중공업 지금 뭐 현대제철 그런 하나케미컬 이런 종목군들에 또는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소재 섹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을 또 해주셨죠. 지난주까지 살펴봤었던 종목들, 뭐 현대중공업, 성광밴드 흐름이 다 괜찮습니다. 특히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13%대의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고요. 현대중공업도 3%의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다음 주에는 좋은 선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동서문지점의 신종익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동시적으로 접어들면서 코스닥이 하락 전환이 됐는데요. 코스피는 현재 0.2% 오르면서 1831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